광주 보훈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인데요. 진료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.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. 국가유공자와 환자들을 치료하는 광주보훈병원.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의사 12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.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 진료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. 그한 20만 총 진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계속 약만 어떻게 약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모르겠어요. 최근 의료진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진료실 곳곳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. 실제 안과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소화기내과, 신경외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28개 진료 과목의 의사는 50여 명. 수술과 외래, 당직과 응급실 운영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재활학과 그 당시에 그 시기하고 의사가 없었고 입원을 못 했다니까? 계속 통근치료 했다니까? 환자들이 다 유공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지, 다. 순환기내과만 못 받았지. 약만 타는 거예요, 거기는. 병원 측은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초호 때문에 의사들이 떠난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지원할지, 또 언제쯤 충원이 이뤄질지는 알수 없어서 진료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.